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징어 게임 속의 영이 원피스를 수세미로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실을 4뺨 정도 남기고, 이 실로 나중에 여기를 고정시키고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손에 힘을 풀고, 샷을 25개. 하나, 둘, 셋. 23, 24, 25.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코 안에 긴뜨기 네 번. 하나 하고 생긴 요 사슬코. 하나, 둘, 셋. 세 번째 사슬코입니다. 요거 빼뜨기 코예요. 넷. 다음 코부터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21번. 21번을 하면 마지막 코전 코까지 뜨는 거예요. 요 보리알처럼 생긴 거 위에 줄 하나 요걸 떠주세요. 요렇게 해야 나중에 한 바퀴 돌아올 때 반대편 구멍이 잘 보입니다. 18, 19, 20, 21. 다음 코,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에 긴뜨기 5번. 구멍이 많이 늘어났으면 처음에 남긴 실을 당겨서 줄여주시면 되세요. 자, 반대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21번을 해주세요. 20, 마지막 코, 21. 세 번째 사슬코, 빼뜨기. 지금 기둥이 위아래로 21씩 있고요. 양쪽에 5개씩 있습니다. 사슬 2개. 방금 빼뜨기 했던 같은 코부터 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 네 번을 해주세요. 하나 하고 생긴 요 코, 빼뜨기 코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음 코부터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21번을 해주세요.
19, 20. 21번은 다 했습니다. 모퉁이 코, 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지금 요 5번째 요 마지막 요코 있죠? 요거 기억해 주세요. 이게 나중에 연결시킬 코예요. 여기 표시해 주시고 다음 코부터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21번. 19, 20, 마지막 코, 21. 옆에 있는 코, 사슬 기둥 같은 코입니다. 긴뜨기 한개더 하고, 세 번째 사슬 코, 빼뜨기.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아까 여기 표시해 줬던 여기 있죠? 이렇게 접어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지금 요 실이 이렇게 있어요. 사슬 3개. 하나, 둘, 셋. 돌려서 지금 뒤편에 요 처음에 남겨둔 실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시는 밑에 있는 요 코, 가운데, 정 가운데, 요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두 개. 다음 코부터 한길 긴뜨기 한 개, 두 개, 하나, 둘, 하나, 둘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세요. 다음 코 하나, 다음 코두 개, 마지막 코두 개.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네 번째 사슬 코 빼뜨기. 사슬 세 개. 방금 빼뜨기 했던 같은 코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두 개. 이번 단도 똑같이 다음 코부터 한길 긴뜨기 한 개, 두 개, 한 개, 두개 반복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하나, 다음 코두 개. 마지막 코두 개.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빼뜨기. 사슬 3개. 방금 빼뜨기 했던 같은 코부터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돌려주세요.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빼뜨기. 사슬 하나 당기고 잘라주세요. 이제 주황색 실 준비해주세요. 실을 연결하겠습니다. 요 잘라준 실에 앞에 있는 코, 바로 밑에 있는 요 코. 여기다가 실을 연결하고. 사슬 3개. 뒤에 있는 실은 몇 번 숨겨가면서 떠주세요. 다음 코부터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7번. 하나, 둘, 셋, 7번을 떴습니다. 다음 코부터 13번째 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요 13번째 코에 한 길 긴뜨기를 늘어나지 않게 여기가 많이 늘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코부터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14번. 13, 14. 다음 코부터 13번째 코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늘어나지 않게 다음 코부터 한 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끝까지 떠주세요. 빼뜨기. 사슬 2개. 빼뜨기 코부터 모아뜨기 할게요. 실을 감아서 빼뜨기 했던 같은 코에 넣고 실을 가지고 와서 2개 빼고 감아서 다음 코에 넣고 가지고 와서 2개 빼고 3개 같이 한 길 긴뜨기 모아뜨기입니다. 다음 코부터 한 길 긴뜨기 모아뜨기 반복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마지막에 모아뜨기로 끝났습니다. 세 번째 사슬코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 했던 같은 코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한길 긴뜨기 6개. 한 코에 6개 해주세요. 6. 다음 코부터 한길 긴뜨기 한 개, 한 개, 여섯 개. 하나, 하나, 여섯 개. 반복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여섯 개. 자, 6개를 하고 코가 1개 남습니다. 한길긴뜨기 1개 하고 네 번째 사슬코에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 코부터 한길긴뜨기 1코에 1개씩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 이걸 지금부터 5단을 떠주세요. 5단을 다 떴습니다. 빼뜨기. 사슬 하나 잘라주세요. 멜빵에 요 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앞부분이에요. 앞면에서 이 오른쪽에 기둥 하나 둘 셋, 이 세 번째 기둥, 이 기둥에 실을 연결해 주세요. 사슬 두 개. 다음 기둥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자, 이렇게 뒤집어서 하나 둘 셋, 요 세 번째 코 하나 둘 셋, 세 번째 요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두 개. 다시 뒤집어서 세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 하나. 요 세 번째 코 잘 안 보이시면 그냥 요 기둥하고 기둥 사이에 뽕 집어넣고 한길긴뜨기 해주세요. 사슬 두 개 뒤집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요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요렇게 맞춰 보시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요 끈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떠주세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 네 번째 기둥, 네 번째 기둥에 빼뜨기로 연결해 주세요. 사슬 하나 하고 한뼘 정도 여기를 고정시켜서 꾸밀 거거든요. 한뼘 정도 실 여유 주시고 잘라주세요. 100번을 꼭 정해주세요. 등산구성. 왼쪽 편 만들겠습니다. 왼쪽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기둥 연결할게요. 사슬 두 개. 자, 옆에 있는 기둥 한길 긴뜨기.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뒤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주황색으로 가슴 부분을 한 단 더 뜰게요. 자, 노란색 칸에 요 라인에 요 주황색에 요점 해서 실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연결하자마자 요거는 그냥 요렇게 잡아놓고 요 기둥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는 사용을 했잖아요. 요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 기둥에다가 한길 긴뜨기. 자, 요실 당기고, 나중에 마무리 해주세요, 요 실은. 자, 기둥 기둥마다 앞걸어뜨기, 한길 긴뜨기로 여기까지 떠주세요. 자, 반대편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 기둥까지 떴습니다. 자, 요 선에 맞춰서 여기다가 빼뜨기. 당기고 사슬 하나 잘라주세요. 이제 실 마무리 해주세요. 실을 연결해서 이제 목 하나 만들게요. 그냥 이렇게 접어서 듬성듬성 꾸며주세요. 요거를 요 목덜미 요뒤 중앙까지 꾸며주세요. 중앙까지 꾸몄습니다. 여기서 요 밑에 단하고 한 번만 고정을 시키고 사슬을 요 카라에다가 안 만들고 요 밑에다 만들 거예요. 자, 여기다 실 바늘을 연결해서
사슬 12개. 하나, 둘. 자, 같은 곳에다가 다시 넣어서 빼뜨기. 자, 당기고 사슬 하나. 당기고 다시 바늘에 연결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지금 2단계까지 만드셨습니다. 지금 팔을 만들지 않은 상태고요. 팔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만족하시면 여기서 완성해 주시면 되세요. 팔을 만들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팔을 만들게요. 자, 오른쪽 먼저.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요 노란색 코, 요 주황색이 연결돼 있죠. 요 모서리 코에 넣고 실을 연결해서 사슬 두 개. 뒤에 있는 실은 숨겨가면서 같이 몇번 떠주세요. 다음 코부터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요 노란색의 끝부분까지 떠주세요. 자, 노란색의 마지막까지 떴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주황색에 연결되어 있는 옆에 있는 코 모서리 한길긴뜨기 한개더 하고 세 번째 코 사슬 두개 했으니까 세 번째 코에 빼뜨기 사슬 두 개. 빼뜨기 했던 같은 코부터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돌려주세요.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세 번째 사슬 코 빼뜨기. 사슬 하나 당기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양쪽 만들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